아침부터 햇볕 쨍쨍 맞아가면서 밤까지 막 고기도 먹고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메이크업 멀쩡하지 않나요? 얼룩덜룩하지 않게 환하게 잡아주거든요. 걱정하지마 제이미, 내가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줄게 하면서 자기가 착착착 정리를 해버리더라고. 우걱우걱 폭발을 했는데 근데 립펜슬만 남아있는 거야. 축하합니다. 당신은 절대 긁히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강철 베이스를 얻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메이크업을 하고 여기저기 엄청 오래 있었어요. 낮부터 햇볕 쨍쨍 맞아가면서 밤까지 막 고기도 먹고 얼굴에 열도 쐬고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메이크업 멀쩡하지 않나요? 멀쩡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바로 더 더워지는 이 여름에 풀세팅 하고 외출한 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완벽한 헤매를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올영 가성비템 추천 영상입니다. 이제 올영 세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때 쟁여야 되니까 장바구니 레디하고 계세요. 제가 정말 꿀템들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나름 수정화장에 정말 진심인 사람으로서 수정화장 최고템들, 메이크업 지속력 유지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항상 자의식 과잉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 한번 믿어보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쿠션 추천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베이스를 다시 구원해줄 기깔난 쿠션 두 개 소개해드릴게요. 아우 이거 지겹죠 여러분? 자빈드서울의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이고요. 요거는 네이밍의 신상 쿠션인데 레이어드 매트핏 쿠션입니다. 먼저 제 지긋지긋한 이 구질구질템 중 하나인 자빈드서울부터 살짝 영업을 하고 그 다음 네이밍 보여드릴게요. 얘 딱 출시됐을 땐 정말 원픽 쿠션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쿠션들이 많이 나와서 자빈드서울을 원픽으로 두지는 않지만 굴리고 다닐 정도로 제 파우치에서 꽤 빠지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진짜 수정화장 잘해주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한 제형이에요. 파우더 다 해놓은 얼굴이거든요 지금. 근데 전혀 뭉치고 지 혼자 막 유별나게 나 수정화장 했어요 이런 느낌 하나도 없이 내가 어떤 베이스를 올려놨어도 이 쿠션이 융합이 착착착 잘 돼가지고 그 수정화장이 완벽하게 돼버립니다. 내 썩어빠진 베이스 어디 간 거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수정화장을 잘해주는 쿠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봐야 알아. 이거는 제가 근데 몇 번이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쿠션에 대해서 너무 추천을 많이 해왔어서 미우들이 지금 귀에서 피가 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핏 닦고 오세요. 핏 닦고 오셨나요? 그러면 네이빙 쿠션 추천해볼게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수정화장 쿠션 중 하나입니다. 얘가 조금 더 자빈드서울보다 조금 더 촉촉하게 찹찹찹 먹어들어가는 느낌인데 발릴 때 되게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싹 세미 매트해지더라고요. 얘도 수정화장이 너무 잘 되더라고. 이 쿠션이 최근에 막 이렇게 고깃집에서 고기 막 먹고 이런데 코가 몽글몽글하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필 메이크업 영상 리뷰 찍겠다고 샀던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간 거란 말이죠. 지속력 테스트 해보려고. 아니 근데 지속력은 괜찮은데 막 코에 몽글몽글 좀 끼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나랑은 안 맞았어 그 파운데이션이. 근데 얘를 있잖아 얘로 찹찹찹 해주는데 아니 그냥 그 몽글몽글함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얘가 그냥 걔를 막 숨겨주면서 걱정하지마 제이미, 내가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줄게 하면서 자기가 착착착 정리를 해버리더라고. 때리는 대로 먹어들어가고 이 제형이 되게 얇고 끼임없이 너무 잘 두들겨지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에 세미매트해져서 지속력도 괜찮아요. 얘는 정말 이번 여름에 수정화장 쿠션으로 저 계속 밀고 다닐 예정입니다. 저도 이거 그 뷰티 유튜버 친구인 제유 마켓에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진짜 수정화장에 미쳤더라고 얘는. 요 둘 중에서 조금 더 건성, 속당김이 심한 수부지 네이밍 요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라서 가릴 게 많다, 그리고 지복합성 피부다 이러신 분들은 요거 자빈드서울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꼭 이번 여름에 피부 타입에 따라 가져가셔가지고 파우치에 박아놓고 사용을 하세요. 못으로 고정하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정화장템 두 번째 깔란 파우더 하나 나오시겠습니다. 얘는요 내 다크닝이 진하게 와서 왕밤빵 색깔이 된 얼굴도 확 환하게 밝혀줄 어바웃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너무 수정화장템으로 밀고 다녔던 파우더라서 우리 미우들이 아실 거예요. 파우치템에도 몇 번이나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자가 진짜 고운 파우더예요. 끼임 하나 없이 그냥 샤르르르 구름처럼 그냥 피부에 그냥 샤르르 매직 카페 라이드 마냥 올라가요. 야들야들하게 피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아주 예쁘게 먹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파우더는 그냥 뻑뻑하게 먹고 어떤 파우더는 피부를 바삭하게 쿠키처럼 구워버린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외출 전에는 저는 바삭하게 굽는 편을 좋아하긴 하는데 외출하고 나서는 그냥 뻐석하게만 구우면 안 되고 피부 톤을 살리면서
딱 유분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얘가 딱 그런 파우더예요. 저는 지금 1호 페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피부톤이랑 사용하시는 베이스의 호수에 따라서 얘 호수도 고르셔서 구매하셔야 되는데 저는 1호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얘가 좀 나비존 부분에 기름 올라오거나 막 좀 텁텁하고 껌껌해졌을 때 페어 색상이 진짜 예쁜 아이보리 상아빛이라서 얼룩덜룩하지 않게 환하게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는 수정화장에서 빠질 수 없어. 어우 이렇게 갖고 가니면 우리 미우들 외출 9시간째거나 10시간째거나 24시간째거나 방금 1시간 전에 베이스 깐 줄 알겠어. 그렇게 한번 사람들 속여보자고요. 사실 쿠션 사용하기 전에 사용해주는 스킨케어템도 메이크업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지 공들여서 올려놓은 베이스가 빠르게 안 무너지잖아요. 수부지나 건성이나 지성이나 모든 피부 타입을 제가 고려해봤을 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요 스킨케어템을 보여드릴게요. 스킨푸드의 미나리 패드랑 스킨푸드의 미나리 에센스입니다.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봐서 지겨우실 거예요, 얘는. 이 토너 패드랑 에센스가 진짜 성분이 순하고 유수분 밸런스 케어에 딱 좋은 제품이에요, 미우들. 오늘 영상에서 이거 추천을 하고 가지 않으면 저 오늘 말라 비드로 죽습니다. 자, 일단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내 피부가 좀 거칠거칠해졌다? 뭔 짓거리를 해도 피부 화장이 계속 뜬다? 더우니까 더 뜬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미나리 패드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패드에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영제들, 제가 항상 중얼중얼거리 그 염불 외고 다니는 하영제들. 그 중에서 차세대 각질 제거 성분 중 하나입니다. 라하라는 게 사실 여드름성 피부분들이 데일리 케어해주기에 딱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 패드의 원단이 다 보시면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내가 찢어볼게, 미우들. 얍! 그러니까 원단 자체가 딱 예민한 피부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원단이에요. 내추럴 패드라서 이 원단의 결이 다 살아있어요. 부드럽게 피부결 정리가 되는 그런 패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하나만 더 나와라. 패드가 크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토너 팩으로 사용해주기도 너무 좋고, 문제는 이 하나에 패드가 두 개 나온다? 바늘을 이렇게 갈라서 쓸 수 있다니까? 이거 봐. 짜잔. 패드 하나로 양쪽 볼 따고 한 방에 클리어. 이거 갓성비, 진짜 갓성비 토너 패드. 사실 토너 패드야 막 토너 팩 하고 아침 저녁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쓰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여름에 더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드 하나에 두 장씩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알뜰살뜰 그냥 아주 칭찬해. 진짜로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토너 패드 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라하 성분 덕분에 아주 순하게 피지 케어가 되잖아요. 여름 닥토용으로도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패드에 판토텐산 성분이 함유된 미나리 추출물이 주 원료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더워가지고 막 지쳐버린 피부 컨디션 케어에 너무 좋고 유수분 밸런스 케어까지 되는 패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영 세일 맞이해서 여름에 꼭 구매해보셔야 되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토너 패드는 계속 이 토너 패드 추천해온 나머지 광고까지 받아서 이 영상에서는 광고로 소개를 해드리지만 사실 제가 이 여름에 계속 추천하려고 했던 화잘먹템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광고로 추천하게 되어서 자본주의 제이미 보유는 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스킨푸드, 감사합니다 미우들. 아무튼 여드름성 피부분들이나 수부지분들은 이번 여름에 꼭꼭 구매하셔야 돼요, 이 패드. 이번 올영 세일 기간에 사면은 진짜 갓성비 패드 만나는 거니까 이거 진짜 아무도 구매하세요. 후회는 진짜 안 할 거야, 누구든. 정말 피부 건조해서 거칠거칠해져가지고 베이스 자꾸 뜨는 건성분들 있죠. 그분들도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진짜 좋으니까 한번 올영 구경이라도 해봐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세일하는 가격 보면 눈 반쯤 이렇게 피리릭 돌아가지고 다들 장바구니에 넣고 있을걸? 아무튼 정리하자면 여러분, 정리. 이 패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막 강하지 않고 다 순둥순둥해가지고 그 다음 올려줄 어떤 스킨케어템이나 베이스템이랑 충돌하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순하게 데일리 피지케어가 가능하잖아요. 지친 피부 케어까지 해주고 패드 하나에 두 장 나오고 이게 제일 좋아. 너무 꿀템이야 사실. 이 여름에 사용해야 할 완벽한 메이크업 유지템 중 하나로 추천하고 에센스 보여드릴게요. 짜잔. 미나리 패드 사용하고 나서 슉 요 에센스 빠질 수 없거든요. 요거는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요거는 아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죠. 그래서 이거 추천받고 이거 쓰는 미유가 진짜 만족해서 나한테 후기까지 날려준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에센스는 막 붕괴된 유수분 밸런스 잡아주는데 엄청 도움되는 제품이에요. 제형 자체가 그냥 수분감만 딱 느껴지는 제형도 아니고 무겁고 기름진 제형도 아닙니다. 마냥 가볍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흡수되고 나서는 진짜 산뜻한 제형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기 진짜 진짜 좋아요. 베이스 뜨고 뭉치게 만드는 제형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보습력도 막 산뜻하다고 해서 금방 날아가고 건조해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피부에 머물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 절대 안 뜨는 베이스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썼을 만큼 제형이나 성분이 정말 괜찮은 에센스입니다. 사실 유수분 밸런스 망가져 있으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짜 금방 더러워진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피부 유분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여기서 나오고 금방 화장 다크닝 오고 막 무너지잖아. 근데 이 에센스 사용하고 나서 피부 화장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습력도 피부에 잘 머물기도 하고 유수분 밸런스 케어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화장이 되게 편안하게 올라가고 유지도 잘 되거든요.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수부지 분들은 더 좋아할 거예요. 피부 속은 건조한데 막 유분만 엄청 솟아나오고 이래서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실 수부지라는 게 그냥 유수분 밸런스 밸붕된 피부란 말이죠. 저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진짜 심한 수부지였을 때 이 에센스를 일부러라도 계속 꾸준히 발랐어요, 여러분. 그 일시적인 속당김을 해결해주는 제품이 아니고 내 근본적인 그 피부 유수분 밸런스 케어를 도와주는 그런 에센스라서 수부지 분들이나 악건성분들 그리고 지복합성, 여드름성 피부 분들은 메이크업 전 스킨케어로 이걸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고 계시는 그 스킨케어 루틴에 얘 하나 딱 껴서 꾸준하게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 미나리 패드랑 엄청 할인 중이거든요. 유수분 밸런스 진짜 케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꾸준히 써야 되니까 그냥 쟁이세요. 자, 수정 화장 해주실 때 기름 종이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왜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덱 피니쉬 세팅 오일 페이퍼. 이런 기름 종이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 편하잖아. 근데 막 종이 같은 데서 자그락자그락 꺼내서 쓰고 이렇게 폼이 안 나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폼이 나. 이렇게 케이스에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얘가 너무 신기한 게 보세요. 하나 한 장씩 한 장씩 요 퍼프에 기름 종이를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메이크업 하나도 안 건들고 딱 기름기만 진짜 예쁘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후에 사용할 기름 종이로 너무 괜찮아요. 뿐만이 아니라 파우더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더 한 번 더 썼으면 이렇게 떼서 이렇게 한 장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파우치에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픽서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 메이크업 여름에 유지하는데 이 픽서가 빠지면 아주 아주 섭섭합니다. 제가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베이스를 딱 풀마냥 피부에 올려버리면 좀 부담이 있어서 픽서를 사실 여름에만 사용을 하거든요. 어반디케이의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입니다. 분사력이 이렇게 예쁘게 안개처럼 샥 나오는 게 아니라 분무기처럼 나오긴 해요. 분사력은 마음에 안 들지만 제품력은 미치게 좋은 픽서예요. 제가 이거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얘를 베이스 올리시기 전에 한번 뿌려요. 얼굴에 뿌려. 1차적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살짝 많이 날라갔을 때 이런 스펀지 있죠? 그냥 진짜 이런 피카소 스펀지 이런 거에다가 얘를 찹찹찹 뿌리고 물기를 좀 덜어내요. 그대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두들겨주십니다. 졸라 멋있지? 이러면서 막 두들기세요. 두들기시면 피부가 착 먹었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얘를 착 뿌려주세요. 그러면 살짝 또 증발이 되잖아요? 여기서 물기가 한 80-90% 다 날아갔을 때 여리여리하게 남아있을 때 그때 파우더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절대 긁히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강철 베이스를 얻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내가 오늘 작정하고 술 마시는 날이다. 작정하고 외출한다. 나는 오늘 무조건 화장이 지워지면 안 된다. 아니면 데이트를 한다 하면서 이걸 탁 뿌려주세요. 아무튼 그러면 정말 메이크업 오래 유지될 겁니다. 이번에 저 페스티벌 가는데도 이거 꼭 뿌리고 갈 거예요. 또 지속력 템 하나 나오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의 오버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지속력 끝판왕 립펜슬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노베브의 듀얼 립펜슬이에요. 미치겠어.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좋아? 브릭 베이지 색상인데요. 저는 사실 쿨톤이라서 블러 핑크 3호를 원래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또렷해서 얘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웜톤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컬러예요. 브릭 베이지라고 해가지고 막 부담스러운 브릭이 아니고 딱 입술에 분위기 있는 차분한 샌드 색상의 립 발라주고 이런 거 립 펜슬로 얘 따주면 진짜 이쁠 컬러입니다. 이 노베브 펜슬이요. 이거 진짜 지속력 좋아요. 제가 얘를 쓰고요. 밥을 냠냠쩝쩝 맛있겠다 이러면서 많이 먹었어요. 우걱우걱 폭발을 했는데 립이 다 지워지잖아요, 보통은. 근데 립 펜슬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들이 그걸 보고 놀렸죠. 그만큼 지속력이 엄청나게 좋은 오버립 펜슬입니다. 오버립 해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귀찮아, 알죠? 내 친구들은 립만 후딱 바르고 마는데 오버립 펜슬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야 기다려봐 기다려 나 아직 안 끝났어 야 기다려 기다려 립도 바르고 야 기다려 좀 어 나 아직 안 끝났어 야, 언제 끝나 이러면 이제 진짜로 진짜 주구장창 단계별로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오버립 펜슬이 계속 지속력을 유지해주면 얼마나 그 단계가 줄어들어서 얼마나 편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추천하고 싶은 립 펜슬이에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이 뮤드에서 이번에 나온 인스파이어 멀티 픽서 마스카라 015 클리어 블랙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얘가 색이 약간 투명한 마스카라 픽서인데 한올 예쁘게 올려주고 되게 유지력도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투명한 게 어쩔 때 좋냐면 저는 속눈썹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눈썹 붙였을 때 어쩔 땐 가끔 아예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검정 색깔 마스카라 블랙 마스카라 쓰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깔끔하게 내 속눈썹이랑 이 붙여준 속눈썹이랑 이렇게 맞닿아서 깔끔하게 딱 컬링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언더 속눈썹 해줄 때는 진짜 예쁘게 언더 속눈썹 컬링이 되더라고요 이런 아주 되게 얇은 솔이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 살 많으신 분들도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묻잖아 눈두덩이 잘 묻어나지도 않고 지속력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계속 쓰려고 합니다 이 마스카라 속눈썹 얘기 나와서 이거 한번 추천하고 갈게요 여러분 청남샵 가면 그 옛날 막 나무 꼬챙이에 두 개 불 붙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올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걸 아이브라는 곳에서 이렇게 속눈썹 고데기 형태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똑똑하단 말이지 이거 봐 젓가락같이 생겼죠? 회사에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도시락 먹으려고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인 줄 알 것 같아 여기 쇠 꼬챙이 부분이 고데기 부분이거든요 이걸 마스카라 해주고 이걸 이렇게 한올 올려주면 여러분들 진짜 속눈썹 지속력 오래 갈 거예요 그 컬링이 제가 추천했던 필리밀리 고데기 뷰러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괜찮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고 더 오래가는 컬링의 유지력과 지속력을 원하시면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올영 세일 때 얘도 세일하면 꼭 쟁여야 된다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전원 누르면 얘가 깜빡깜빡해요 다 달궈지면은 얘가 이렇게 딱 멈춥니다 이때 꺼내는 거예요 얘네들 비장하게 한올 이렇게 올리면서 컬링하고 언더 속눈썹 해줄 때도 되게 좋아요 제가 속눈썹을 붙이잖아요 내 진짜 속눈썹이랑 가짜 속눈썹이랑 이렇게 분리가 될 때가 있어 내 속눈썹이 처져서 저만 보이지만 웃겨요 사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리밀리의 속눈썹 열 그거 고데기 뷰러까지 썼던 거고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내 속눈썹이랑 그 가짜 속눈썹이랑 같이 이렇게 합치면서 컬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컬링이 유지가 되고 속눈썹 안 붙여도 사실 내 속눈썹에 이걸 사용했을 때 대박인 거지 진짜 속눈썹 풍성하게 나신 분들 빨리 처질 때 있잖아요 딱 컬링할 땐 예쁜데 근데 이걸 한번 쫙 나중에 고정을 해주시고 나가세요 여름엔 또 금방 이게 쫙 처져버리니까 이런 걸로 외출 전에 샥샥샥 비장하게 컬링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수맥 찾지 마시고요 여긴가요? 어디예요? 여기에요? 가끔 저도 눈에 이게 딱 닿을 때가 있어요 눈 살에 딱 닿을 때 막 뜨겁고 막 화상 입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정도 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눈에 비비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헤어스프레이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갸스비 스타일링 스프레이 매트 앤 하드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매트한 스프레이 중에서 좀 고정력이 강한 그런 스프레이라 그러니까 머리 안 떡져 보이면서 좀 유지를 잘 해주는 스프레이인 것 같아요 저처럼 막 스프레이 뿌리면 그 특유의 광택감 너무 싫고 유지력은 오래가는 스프레이 찾으신다면 이거 갸스비 추천하는데 머리에 뿌렸을 때 이렇게 많이 뭉치고 많이 지네끼리 붙어서 굳고 이런 게 없는 스프레이예요 내가 지금 뿌려볼까? 촉촉해져 있다가 얘네가 마르면 그대로 떡진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매트하게 딱 처리가 되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유지력도 너무 좋아 왁스 같은 건 요즘 이거 쓰는데 이거는 그 앞머리 이렇게 이너뱅 하거나 매트하고 글로시한 느낌 연출하고 싶을 때 얘 쓰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연출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끝에만 살짝 발라보세요 그럼 되게 촉촉하면서 글로시한 느낌으로 딱 고정이 되거든요 헤어 표현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지속력 유지할 수 있는 팁이랑 나름 꿀템들을 막 주구장창 추천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미우들? 이번 여름 저랑 함께 외출 9시간 10시간째여도 방금 화장하고 나온 사람처럼 다 돌아다녀 보자고요 오늘도 제 영상에서 딱 하나라도 영업이 당하셨다면 그걸로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볼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미우들 사랑해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봐